잠시 후. 차를 끌고 농장 밖으로 나가는 부자농부. 아니 일하다 말고 또 어디 가시나 했더니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또 무슨 일 오신 건가요? 애들 키우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져러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길래 기계장치 가득한 곳에 있다는 건가 했는데 어? 이건 미생물? 잠재적 친환경 농가를 늘리려고 저희가 이제 리터당 1,000원을 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작목에 맞게끔 이렇게 작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는 저희 군이밖에 생산 안 해요. 그래서 군이 농가들은 또 더 좋은 작목을 친환경적으로 더 재배를 하기가 쉽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친환경, 아이고. 500리터에 피석 해서 쓰시면 네. 되거든요. 유산균. 유산균이라면 장까지 안전하게 가서 자원농을 도와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물에 유산균을 줘요? 유산균은 가급적 작용하는데 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가 짧은 겨울. 에메랄드 그린은 해가 짧아 광합성량이 부족하면 잎의 색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를 항상 대비하는 부자농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온 유산균을 물에 희석해 에메랄드 그린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농부, 아, 겨울에 유산균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어는 거 아닌가? 보통 그 일반 농가에서는 겨울에는 살포를 하지 않는데 저희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그 4분기 겨울에도 일조량이 부족함으로 강압수 작용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봄에 성장성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잎의 광합성 작용을 돕는 유산균으로 에메랄드 그린의 성장 속도를 높여라. 그날 오후 또 다시 차에 오르는 부자농부. 이번에도 뭘 가지러 가시는지 궁금하군요. 아, 예,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 돈 되는 보석! 에메랄드 그린은 농장에 있는데 어디서 또 돈을 번다는 건지. 어? 여기도 보석이 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고생 많으시지? 예. 예. 아이고, 나무가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뿌리 발도 잘 내려있고. 여기는 어디? 어떤 농장이죠? 에메랄드 그린 제가 납품했는 농가입니다. 점검차 내려왔습니다. 판매로 끝나지 않고 판매 농가의 조건에 맞춰 잘 자라는지 재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를 한다는데요. 아 참, 친절도 하셔라. 어? 아 그런데 멀쩡한 나무는 왜 또? 아 놀라셨죠? 아 이거는 자를만 하니까 자르겠죠. 에?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농장 주인의 방관 아닌 방관 속에 계속 잘리는 가지 자르고 또 자르고 아 이러다가 다 죽겠어요. 이걸 잘라줘야 이 보석이 완성됩니다. 이게 나무가 상대로 자라면 나중에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에메랄드 그린은 외대로 캐야 나중에 상품 가치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지난해 봄 500주를 심은 농가 에메랄드 그린 이름처럼 큰 수익을 줄 거라 기대한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게 일단 제일 장점인 것 같고 또 부가가치 면에서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이게 뭐 또 이제 상품 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주택이 늘어나고 실내외 식물 인테리어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그에 맞춰 조경수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기분 좋은 전망 속 에메랄드 그린의 판매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에메랄드 그린 2년생 포트목 한 주에 3,000원 분양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5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에메랄드 그린 농가 분양 판매로 연매출 1억 5천만 원.